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어린이를 위한 감자 볶음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340g입니다. 그러면 그 정도로 잡으시고 제가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애들 먹는 거니까 조금 약간 깍둑 모양으로 좀 작게 썰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당근도 조금 작게 썰어주시고요. 네, 굵은 거 있으시면 한 반 개 쓰시고요. 이거는 조금 가늘어요. 쪽파에서 조금 더 커진 상태. 그래서 이 정도 한 뿌리거든요. 한 뿌리인데 조금 너무 작게 말고 조금 약간 큼직하게 감자 길이 정도로 썰어 놓겠습니다. 프라이팬에 불을 켜시고요. 식용유를 한 스푼 넣어주면 되는데요. 오늘은 제가 보통은 이렇게 볶으세요. 그러니까 저는 조미료를 좀 쓸 거기 때문에 이게 멸치 가루가 들어가면 이렇게 멸치 가루가 기름을 흡수해 버려서 좀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스푼 넣었습니다. 멸치와 새우를 갈은 건데요. 전자레인지 돌려서 가루를 내서 쓰시면 되거든요. 기름이 조금 달아오르면은 금방 끓어오르죠. 금방 끓어오르면 이게 벌써 다 볶여진 거예요. 굉장히 빨리 볶여지거든요. 그러면 빨리 감자를 넣으세요. 멸치 가루를 먼저 기름에 볶는 거는 멸치가 조금 고소해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런 거 넣고 안 넣고는 맛의 차이는 좀 있거든요. 그래도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어서 아이들이 잘 먹으니까 안 넣고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멸치 가루가 골고루 섞이면은요, 바로 간장 양념 넣어줄 거예요. 간장이 좀 넉넉히 들어가요. 이제 감자가 양념을 좀 빨아 당겨가지고 없어지거든요, 좀. 자, 간장 두 스푼 넣고요. 올리고당 두 스푼 넣습니다.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짜요. 하나도 안 짜거든요. 여기다 마늘만 조금 더 넣을게요. 반 스푼 정도만 더 넣고요. 지금 마늘 반 스푼 정도만 더 넣고 이렇게 볶아줍니다. 그리고 그렇죠. 올리고당하고 넣었기 때문에 약간의 떡칫한 국물이 생겼죠. 이 힘으로 이제 익혀주는 거예요. 그러면 완전히 낮춘 다음에요. 뚜껑을 덮어서 지금부터는 서서 익혀주면서 볶아주면 돼요. 멀리 가시지 말고 옆에서 다른 일 하시면서 이거 보시면 돼요. 잊어버리지 마시고요.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타지 않거든요. 물을 붓지 않고 볶으면 모양이 잘 부서지지 않고 감자조림을 만들어서 식혀놔도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고 감자가 좀 쫄깃쫄깃해요. 타기 전에 한번 또 이렇게 뒤집어주고요. 불은 놔둔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또 조금 또 놔두면 돼요. 그리고 제가 오늘 부재료로 준비한 이 야채들은 처음부터 넣어도 되고요. 아니면 저는 감자를 한 반쯤 익히고 난 다음에 넣으려고 지금 안 넣고 있거든요. 이제 한 3분 지났는데 아주 작은 거 이런 거 있죠? 이런 건 익었고 아직 굵은 건 안 익었거든요. 감자가 더 작게 썰면 더 빨리 익을 거고요. 또 감자를 조금 굵게 썰면 또 더 오래 걸릴 거고 그렇습니다. 딱 한 반쯤 익었기 때문에 제가 야채를 다 넣을게요. 아까 간장을 두 스푼이나 넣어도 이게 간장이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 거 해요. 일단 짜지 않거든요. 그렇게 자주 안 뒤적거려도 되고요. 이렇게 자주 열어보는 것보다는 조금 띄엄띄엄 열어보는 게 감자가 더 잘 익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거의 감자가 저는 한 8분 정도 익혔거든요. 그러면 감자가 다 익었습니다. 여기 지금 아이들은 간장 두 스푼 해주고요. 어른들은 간장 반 스푼 더 넣어주세요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
준비해서 만드는데 거의 다 한 10분 정도 걸렸거든요. 어른들 입맛에도 맞고 아이들 입맛에도 맞는 쫀득쫀득한 감자조림입니다. 자,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만 조금만 뿌려주면 돼요. 자, 이렇게 조금만, 약간만 넣을게요. 이렇게 통깨를 잘만큼 뿌려줍니다. 통깨 한 반 스푼도 안 되게 약간만 뿌렸거든요. 자, 이제 담아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야채를 중간에 미리미리 넣어서 같이 끓여도 되고요. 이렇게 저처럼 늦게 넣어도 되고 이래요. 어린이를 위한 감자조림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